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말씀 함께 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우리의 의를 지켜 하나님이 우리의 대를 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를 두고 떨고 우리가 전수로 떨어져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같이 행사할 때 우리의 절반을 등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참여하셨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 이 느헤미야 설교 다섯 번째를 하면서 이 4장을 보기 시작했죠. 4장을 보면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13절까지 본문으로 삼아 읽었습니다. 13절까지 보는 것보다 사실 14절까지 보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문장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보통 때는 분명히 그렇게 했었을 텐데 제가 이제 13절까지만 보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 방해와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주의 일에 초점을 잃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이제 14절을 오늘 14절부터 오늘 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14절의 이 말씀이 굉장한 처음 읽었을 때 꽉 그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중수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이 적들이 일어나서 많은 공해와 협박까지 이제 공격까지 하고 있는 이때에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외치는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이 14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 다음 문장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강력한 그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형제와 아내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일어나 싸워라. 이 가정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싸움이 아닙니까? 내 자식을 위해 싸우고 내 형제를 위해 싸우고 내 집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생사를 걸고 싸워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 단순히 한 도성의 재개발, 한 성의 재건의 이슈가 아니구나. 계속 되풀이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역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1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산다, 우리 자식이 산다, 우리 집이 산다, 우리 나라가 산다, 사회가 산다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날 굉장한 그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130년 전만 해도 이제 복음이 근본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1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약한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알고 싶어하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은자의 나라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눌려있는 나라였습니다. 사회의 계급 제도가 이 나라, 이 사회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학대받고 문맹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도박과 게으름과 거짓말이 진하게 깔려있는 나라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130년 전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구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다르게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태어난 팔자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 새로운 포텐셜을 표출하려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더 이상 묶여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가 주신 은사와 탤런트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생각이 달라지고 교육열이 뜨거워지면서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풍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안 먹는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새로운 풍습이에요. 풍토였습니다. 새로운 어떠한 우리의 풍습이었습니다. 자체였어요. 술 문화가 이 땅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을 때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술을 극복하는 일들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사회 제대로 갈려 있었던 계급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이 놀라운 혁명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경제가 발전합니다. 소망이 주어집니다.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대 역사가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함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새롭게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면서 사회가 변하고 구조가 변하고 경제의 모든 그 판이 변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세계 지도를 펴서 보면은 잘 사는 나라면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오늘날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난민들이 지금 북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지금 유럽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큰 난민 재앙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뉴스에서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면 우리도 유럽에 가서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습니다. 잘 사는 나라, 소망이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이 지금 유럽 땅을 향해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곳으로 지금 하나같이 지금 완전히 파도처럼 밀려가고 몰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구조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면 풍습이 바뀌고 풍습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뀝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현대 문화도 현대 역사도 이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생각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새로워지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가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침체하면서 이 나라의 경제도 침체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펼쳐져야 되겠구나.
가정이 살고 자식들이 살고 경제의 돌파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교회가 다시 중수되어야 되겠구나.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침체 자리에서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는 굉장한 메시지, 오늘날 굉장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의 이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한 그 도시 개발의 어느 한 챕터, 한 어떠한 그 보고 챕터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식들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것에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면 그 안에 성전 사역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이 보호받으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사역이 왕성하게 되고, 성전 사역이 왕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예배하는 백성, 말씀의 백성, 거룩한 백성, 주님의 소명을 아는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고, 그 나라를 번성케 하시어서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눈을 돌려보았을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눌림에서 벗어나 복음이 주는 능력과 자유로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게 되고, 음란과 방탕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부서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럼 사회의 빛과 사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성벽 재건 역사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았지만 오늘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과 집과 우리 나라와 사회를 보면서 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영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두운 영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를 그냥 단순히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 사랑의 인비테이, 사랑의 초청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흑암의 나라에서부터, 흑암의 지배권에서부터 주님의 빛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셨냐 하면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에, 성도의 기업을 허락하셨다.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 우리를 완전히 덮고 있는 진한 안개,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그 사상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어떠한 그 정책과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이라는 것이 그냥 죄를 용서받았다 이상이지요. 그렇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스탠딩 그라운드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 그분. 만물이 그래서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고, 만물이 제자리를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좌정하시는 그 자리에,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오늘 세례받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실 때 첫 단추가 바로 끼워져야 모든 것이 제대로 끼워진 것처럼 이것이 바로 끼워지지 아니하면 이 만물의 질서가 빗나가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빗나간 만분의 질서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특별히 저 첫 문장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만물 위에 계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신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연결되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이 흑암을 어떻게 물리치시고 우리 자녀들을 꽉 붙잡고 누르고 있는 흑암을 세계를 어떻게 물리치시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그 세력들을 어떻게 물리치시고 이 나라의 그 생각과 사상과 이 문화를 자꾸 빗나가게 하는 그 세력을 어떻게 물리치시냐 하면 여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날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가? 당신의 몸인 교회,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이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가 바뀌었어요. 사회가 바뀌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quality of life, 우리 삶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우리 눈이 바뀌었고 우리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이 구약시대에는 당신의 성전, 당신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루어졌다면 신약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렇게 하신다. 지도를 펴서 봐도 알 수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현대 역사를 보아서도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패턴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떠한 축복이 그 땅에 임하게 되는가? 시편 144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하늘을 갈라 여시어서 강림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하소서 그 말이죠.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시편인데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 어떠한 축복이 많은가? 12절부터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보셨나요? 우리 아들들과 딸들이 견고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자식들이 견고해져요. 자식들이 잘 살게 돼요. 자식들의 미래가 희망찬 미래가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아들들과 딸들이 잘 된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이 정책이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하며 도우며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축복하신다. 경제적인 발전과 새로운 돌파를 허락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14절 15절을 보니까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보완하신다는 겁니다. 안보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전쟁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침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난민의 오늘날 유럽에 있는 난민의 대재앙은 이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이 오늘날 이러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연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성벽이 다시 재건됨으로 성전의 사역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로 살게 되는 것은 그 땅이 축복받고 자손들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는 그러한 그릇이 되는 길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교회가 복음과 함께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교회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물론이에요, 우리 자식들과 땅을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벽이 무너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아요. 우리 130년 전부터 돌아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교회와 함께 발전, 눈부시게 발전한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하면 교회 그러면 굉장히 안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안 그래요. 오늘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우리의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딘가 벽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어딘가 지금 벽에 틈새가 여기저기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다 셉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다 새나갑니다. 그렇죠? 주일학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녀들이 다 나가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벽이 무너진 거예요, 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축복하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명의 백성들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성벽의 구멍이 여기저기 나 있고 무너져 있는 상태, 아무도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이, 성벽이 회복돼야 성전이 회복되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왕성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패턴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때 그렇게 왕성하면서 건강하면서 임팩트를 주면서 사회를 살리고 자손들을 살렸는데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더 이상 그러한 역량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구멍이 심각하게 났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는 내 몸이다, 나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흑암을 물리치시고 빛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그렇다면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교회가 구멍난 상태로, 죄송합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구멍난 상태로, 틈새가 있는 상태로 남아있으니까 아무리 부어주셔도 다 새나가는 것이,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서있다고 교회입니까? 어느 뭐 교단에 등록했다고 교회입니까? 간판을 걸었다고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교회여야죠, 그렇죠? 그냥 모형만 교회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는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의 몸으로서 머리를 순종하며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 제대로 활동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지시가 어느 순간에 끊기고 사람의 지시를 받는다면,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아니면 시스템이 그 자리에 있다면, 아니면 어떠한 교단 정책이 그 자리에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교회가 교회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너진 교회의 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이러한 적나라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동안 기성 성도님 10년, 20년, 30년 믿으신 분 다 지금 우리 알잖아요.
Something's wrong. 무언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긴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게 이런 모습인가? 무엇인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걸 할 것인가? 교회를 우리가 중수를 해야 돼, 회복을 해야 돼, 교회를.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면서 같이 기도 문자 같은 시각에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 연합의 도구라는 정체성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다듬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 좋은 일 같은 게 아니라 좋은 일이죠.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내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이 수능생들 있잖아요. 이때만 되면은 사는 것인지 뭐 죽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수능생 가족들 지금 어둡죠, 그렇죠? 힘들어요. 뭐 같이 그냥 수능생 이렇게 며칠 전에도 와서 하는데 얘기를 듣고 너무나 지금 힘이 없고 막 그냥. 이 초점이 안 가.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해를 봐야 돼. 해를 보고 이렇게 체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 학원에서 이렇게 30분 1시간 브레이크를 안 줘요? 햇빛 볼 수 있는 권리도 안 줘요? 그러니까 안 준대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시험 잘 보게 하는 어떤 머신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죄송합니다. 시험 잘 보는 공장 머신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 전인적인 교육이 사라진 지 오래됐죠. 이 체력이 같이 자라는 이러한 그 개념은 없어진 지 오래됐죠. 여러분, 브로큰 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살까요?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 거예요? 왜 가정이 이렇게 힘듭니까?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부부 사이에 이렇게 신뢰가 깨져 있습니까? 고부 간의 갈등은 왜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까?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와 왜 소통이 끊어졌습니까?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플로우 되며 하나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침체됐기 때문에 영성이 침체, 이 교회와 함께 영성의 흐름이 침체됐기 때문에 가정도 아픈 거예요. 나라의 경제도 힘든 거예요. 돌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눈부시게 나갔던 우리나라의 발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나라의 축복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이 14절을 지난주에 보면서 14절까지 지난주에 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 성경 본문이었는데 13절에 그래서 끄는 것이었어요. 모르셨죠? 사나이의 깊은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저 우리 동역자들이 이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는가. 제 13절까지 하니까 막 사무실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14절까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제대로 보고 있구나 하고 동역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서 맞아요. 14절까지 봤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나이의 깊은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14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위에 이 땅 위에 이 땅 경제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중사하는 일에 이제 힘을 써야 돼요. 진짜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 된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해요.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해 계속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그 백성들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그 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흙무더기였다. 11절에 보면 흙무더기. 그렇죠? 흙무더기, 무더기로 남아 있는데 그 모습은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무더기로 여기저기 그냥 저기에 돌망이, 여기에 흙덩이 그냥 따로따로 가 있었습니다. 연합하는 게 전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그 아젠다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연합하게 합니다. 연합을 하니까, 한 마음으로 연합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해요. 100년 동안 꿈쩍도 안 했던 성벽이 52일 만에, 이제 6장에서 보겠죠. 52일 만에 올라갑니다. 그 많은 협박이 있었는데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고. 여러분 힘써 지키시고 있나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기만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많은 때 힘써 지키지를 못해요. 사단이 이것부터 공격을 합니다. 연합을 깨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연합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마음이 모아지는 것은 기도로 모아지는 겁니다. 비전이 모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지는 것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야. 같은 기도. 그래서 1500명 이상 우리가 매일 문자를 받고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이 나라는 반드시 내가 싸워줘야 되겠다. 이 나라는 내가 반드시 보호해야 되겠다. 이 나라는 내가 반드시 축복해야 되겠다. 축복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연합을 하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도 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마음이 갈라졌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금식 좀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됩니까? 금식하세요. 내 힘이 빠지잖아요. 금식하면 내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금식은 내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금식도 하시고 기도원도 가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에 좀 응답이 되어보세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열심을 다해 헌신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 헌신해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중수, 벽을 중수하는 사역을 보면 다들 헌신하죠. 이게 멋있어요. 이게 다들 헌신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열심을 다해 헌신해요. 많은 핍박과 공격 가운데서도 협박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그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이 성벽이 이래서 회복됐는데 주님의 교회가 오늘 구멍을 메꾸고 이 틈새를 막고 다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해 우리가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왜 있는가?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맡겨라. 봉사일을 맡겨라. 성도들을 양육하여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라.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맡겨라.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this, 이게 한 교회만을 위한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슈예요. 나와 내 집이 사는 이슈입니다. 내 자식들이 사는 이슈입니다. 우리 나라가 사는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는 것인가 보니까 모두가 힘을 내어 헌신하니까 서는 것이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방측. 이 하나님의 그 블루 청사진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준비되어 봉사의 직분을 맡게 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다. 몸이면 모든 지체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펑션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사는 지금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많이는 기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환경에 따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모두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위해 기도할 수 있죠. 기도 시간 갖잖아요. 믿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주어진 자리에서 일터에서 내 학업에서
근데 예수 뭐 안 믿는, 예수님 아직 모르는 자들 전도할 수 있죠. 이런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고 서고 회복되고, 그래야 이 땅이 회복되고 우리 자식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교회와 함께 가족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4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그 이 많은 적들의 공격과 협박 가운데 이들이 이제 새롭게 무장하여서 파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파수를, 반은 일하고 반은 창을 들고 파수, 이렇게 그 보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도 파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습을 보니까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준비된 모습. 밤에도 파수하면서 일하는 모습. 아, 깨어있는 모습이구나. 이걸 영적으로 한번 연결시켜서 본다면 깨어있는 모습이구나. 여러분, 금요일날 강사 목사님을 통해 굉장히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었는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보셨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정신을 잃을 수 있다는 것, 쉽게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문화 시스템을 지배하고 완전히 완전히 정복,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갑니다. 정신을 빼앗아가요. 멀쩡한 가정에 있는데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들어본 내가 정신이 나갔지. 그런 말 다, 정신이 나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신을 잃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기도하라. 이 세상의 그 흐름을 붙잡고 영향을 끼치는 마귀가 정신을 잃게 합니다. 근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상한 영화 한번 보세요. 정신 잃습니다. 저만 그러나요? 그래서 안 봐야 돼요. 그렇죠?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상한 책 한번 읽어보세요.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미쳐 있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쳐 살다가 무덤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게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빼앗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영적인 세력과 싸우고 있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차피 세상에 미치든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미치던지 예수께 미치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 생각이 가 있어야죠. 어차피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고 마음을 주는 대로 움직여요, 우리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생각하는 대로. 그러면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그 생각을 맡고 있는 세속적인 세력이 계속 나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육신을 따라 정욕에 파묻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미치라는 말에 박수 칠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몰랐어요. 제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만 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그렇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같이 가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깨어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다시 서야지.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 서야지. 이제 교회로 서야 돼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이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으로 헌신하고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으로 저를 깨우쳐 주기 전까지 정말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그냥 흘러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이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임하시는 줄로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중수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귀한 사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서 한 마음이 되어 연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연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힘을 써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시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한 사람도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하옵시고 꼭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유다 백성들처럼 모두가 나의 할 일을 자그마한 일부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깨어서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있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고 육신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그렇게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선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살고 싶고 이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늘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제정신을 갖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